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석하면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,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 여부까지 물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한소희 기자입니다. 그제 조사가 끝날 무렵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내일과 모레 중 하루 추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이 대표가 오늘 추가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은 아직 이 대표 측에서 공식 연락이 온 건 없다면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통해 출석 날짜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이 오는 토요일 국민 보고대회를 예고한 만큼 2차 조사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검찰은 이 대표가 다시 출석하면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측근 관련 사안들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.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. 2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곧바로 성남FC 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 경우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.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동규로부터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진술서에 적은 이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.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재판에선 재작년 2월 초에도 김용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찾아가 돈을 받아간 걸로 추정된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